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허위 과장 보도나 유튜브 등을 제보받는 메일 계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들 중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또 지난 5월에 있었던 정의기억연대 오보 기사는 지난주 정정 또 삭제 행렬에 나섰습니다. 속보 전쟁 속 벌어지는 허위 과장 추측 보도. 살아남으려면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보부터 정정보도, 반론보도까지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네, 미디어 비평 시간입니다.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반론 정정 보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정 그리고 반론 보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죠. 네. SNS를 통해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를 적극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본인과 가족과 관련해서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를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신청 기간이 지난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이 아닌 뭐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보도가 많았던 거죠? 네, 많았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은요, 머니투데이는 조국 언론과의 전쟁 선포에 쏟아진 환호라는 제목이었고요. 뉴시스 7월 20자 조국 언론 반격 시작했다. 문제 기사 찾아 조치할 것. 네. 또 한국경제 조국 문제 많은 기사 유튜브 댓글 법적 조치하겠다. 또 조선닷컴은 조국 언론 유튜버 댓글까지 포문 제보해달라 소송하겠다.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의 언론들이요. 이런 내용을 다뤘고요.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가 이렇게 갑자기 삭제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21일자 비카인즈 검색에서는 한 6만 천여 건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수정 삭제가 됐어도 지지자들이 이전 기사를 캡처해놨다 뭐 해서 메일로 보내주는 경우도 많아서 제보 계정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의 정정 보도 또 반론 보도 손해 배상에 대한 진행 과정을 조금 이렇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궁금해지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네.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자는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손해배상으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정 보도는 언론사가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 그 언론사 스스로 기사 내용이 잘못됐음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권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이를 바로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허위 사실이다 보니까 빨리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워낙에 이렇게 퍼가기도 하고 SNS에 나르기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반론 보도는요.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따지지 않고 청구인의 반박 주장을 담아달라는 청구. 그러니까 이제 반론 보도는 언론이 사실을 보도해도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그래서 반론 보도는 대신 이제 아까 그 정정 보도와 달리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야 법원에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추후 보도 청구권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보도 정정, 명예훼손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사실 쉽지 않죠. 네. 이게 이제 지난 다음에
힘 빠지고 이미 뭐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있고 이래서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것들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와 피해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곳이거든요. 예. 언론중재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이제 1월부터 6월까지의 청구 건수가 1,941건입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신문이 일간 주간지 합쳐서 223건이고요. 방송이 237건, 뉴스통신이 137건,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264건, 그리고 인터넷 신문이 1,078건으로 나오는데요. 네. 인터넷을 통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생겨나는 형태일 건데요. 인터넷의 경우에 이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겁니다. 네. 이 청구 건수 중에서 이제 신청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면 개인이 일반 단체나 회사보다 아주 월등히 높습니다. 이 지점도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 우리 법률이 보장하는 피해 구제 장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좀 개인이더라도 적극 활용하셔야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예. 네. 그렇다면 이 피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좀 많았습니까? 네. 피해 유형 중에서는 명예훼손이 86.4%로 월등히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보통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하실 것 같으세요? 명예훼손일 때요. 네,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생각보다. 예, 예. 예. 생각보다 막막할 텐데 보통 이제 전화를 하거나 방문,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전화 상담 경로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상담 대상은 원기사와 매개기사, 복제기사, 유사미디어 콘텐츠 등이 있는데 원기사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기사는 그 본래의 기사를 말하는 거고요. 매개기사는 포털이나 뭐 뭐뭐.com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에서 원 언론 보도를 전제한 거 얘기하는 거고요. 복제기사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서 유튜브 등의 그 SNS에서 언론 보도를 전제한 거, 그다음에 유사미디어 콘텐츠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에서 언론 보도와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를 또 생산해낸 거, 네.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원기사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고요. 내용에 있어서는 정정 및 반론 보도에 대한 내용이 물론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는 손해배상이, 그다음에 아까 추후 보도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추후 보도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상반기에 엄청난 수의 뭐 오보나 허위 사실 보도가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제소를 해도 정정되기는 다 정정되기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요? 네, 중간에 뭐 조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그동안 우리 언론의 오보에 대한 처리를 보면 사실 지난 코로나19에서도 쏟아진 많은 오보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에 대한 해명을 뭐 기자 개인의 SNS에 써놓고 끝내기도 했고요. 또 문제가 되면 바로 해당 문장을 삭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오보가 났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오보 경위와 정정 그리고 사과를 담은 사실은 별도의 기사를 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언론은 뭐 일단 쓰고 논란이 되면 수정하고 삭제하고 다시 안 보이게 하면 끝나는 건지 좀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례를 좀 살펴보면 왜 두 달 전에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를 분노케 한 기사가 오보로 판정이 됐었죠. 그래서 정정 삭제 행렬에 나섰는데요. 그게 이제 정의연 관련 기사였습니다. 네. 이 외에도 뭐 회계 투명성 논란 등 엄청난 기사가 당시에 쏟아졌던 거 아마 기억하실 네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8개 언론사 13개 기사들이 삭제나 정정 등의 조정 결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언론사들의 이렇게 첫 보도와 이렇게 추가 보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 관련 기사가 이미 게재가 됐고 네. 그 연예 전문 매체들까지 나서서 기사를 인용 보도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오보를 내고 정정 보도를 이틀 뒤에 내긴 했지만 그 사이에 많은 언론사들도 인용을 하고 뭐 분명히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더 퍼졌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더 확산이 된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속보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보가 발생하기 쉽고 더 빠르게 확산되는 문제가 있죠. 이럴 경우에 이제 오보를 빠르게 정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자협회 윤리강령에도 분명 나와 있습니다. 8항을 보면은요. 오보의 정정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네. 또 실천 요강에 보면은요. 두 번째 그 취재 및 보도 열 번째 조항에서도 회원은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 보도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기사는 눈에 띄는 면에 엄청 길게 다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보나 정정을 바로 잡는 경우는 잘 보이지 않는 면에 아주 짧게 보도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었죠. 언론중재위원회 2018년 언론 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그 법원이 인용한 정정 보도문의 그 본문 길이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원고지 3매 이하로 정정 보도문 등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길게 돼 뭐 여러 차례 나온 보도문에 이를지라도 그 정정 보도는 원고지 3매 이하로 짧게. 네, 비교적 짧은 거죠. 그런 통계가 조사가 됐고요.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정 보도, 반론 보도, 추후 보도는 먼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그 피해자와 정정 보도 등의 내용 크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피해자와 협의한다라고 현재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예 이 개정안에는 처음부터 법으로 분량과 지면 위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발의한 상태인데요. 사실은 이에 관해서 뭐 편집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반대의 입장도 있어서 아마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오보나 허위 사실 왜곡 뭐 이런 문제 이전에 언론이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하기 위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늘 이야기하지만 취재 보도 준칙에 이미 다 정확성에 대한 거 제일 강조하는 거고요. 기자협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마다 갖고 있는 취재 보도 준칙에도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정확성을 강조한다 해도 여러 가지 물리적인 상황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경우의 오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언론이 할 수 있는 게 정정 보도일 겁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정정 보도를 분석한 한국 5대 종합일간지 오보 정정의 특성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보면 정정 보도 유형, 내용, 기간 등을 조사했는데 오류 발생 원인, 정정 보도 게재 사유, 사과 대상, 사과 사유 등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정정 보도에 대해서 언론사 태도가 전향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의미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오보가 계속되면 사실 언론의 신뢰도 하락과 관련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통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정 보도는 언론사로서는 오류를 인정하는 수치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할 때 제대로 된 정정 보도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도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이 제대로 된 정정 보도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가 심각하게 드러난 바 있었잖아요. 실종 수색 중에 사망 기사가 뜨고 빠르게 확산이 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조 전문 언론사 로통뉴스가 오보를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욱더 신중한 보도가 이루어졌어야 했던 때에 속보 경쟁에 휩쓸려 경솔한 판단을 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희 잘못이라며 이 보도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기 전에 보도 결정을 내린 편집장의 잘못이 가장 크다. 또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취재 후 다시 한번 팩트체크해야 한다는 기본을 잊고 있었다라고 자성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신중하게 보도하고 기본을 잊지 않는 언론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진심 어린 사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후 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 물론
중요하겠죠. 이렇게 이제 최근 외국 보도 오보, 허위 사실, 가짜 뉴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도 준칙이 좀 제대로 지켜지는 기본을 지키는 언론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을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언론이 제 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에 무엇보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 교수였습니다.